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7칸으로 나눠서 그리드 이렇게 만드는 거, 표 만드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이 표를 응용해서 버스를 그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즘 버스들이 좀 길어요. 앞으로 뒤로 다 길고요. 이렇게 차 바퀴가 여기에 있으면 요즘은 좀 시내버스들 길어서 이렇게 뒤쪽과 앞쪽에 요만큼씩 더 칸을 만들어서 붙여주셔야 돼요. 물론 버스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지만 옆에 오른쪽에 있는 표와 비교했을 때 버스는 좀 더 높고 길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고 응용해서 버스들을 그리시면 돼요. 옆에 사진에 보면 이 차량들의 길이의 차이가 보이죠? 버스는 이제 다른 차들보다 좀 높게 그리고 더 길게 이 표를 응용해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밑에 2층 버스도 있죠? 그럼 이 버스를 하나 기본을 그려봤으니까 이런 것도 응용해서 그릴 수 있겠죠? 위를 더 높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유치원 버스라든지 그 작은 버스들은 여기를 좁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개 정도만 한번 표를 응용해서 그려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옆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 아이스크림 차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의 그리드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변형하면 돼요. 차들의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그 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바퀴를 중심으로 하면 돼요. 보통 여기 보시면 바퀴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대략 재서 제가 보통 3개 정도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승용차 같은 거, 그리고 짧은 이런 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바퀴 크기를 가지고 차의 길이를 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창문이 있는 부위가 보통 3분의 1 정도의 지점이라는 거.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차량 그리는 거는 별로 이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표를, 그리드를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저장해 놓으시고 그걸 한번 해봤잖아요. 그럼 그걸 응용해서 차량의 모양을 보면서 느리고 줄이고를 하시면 돼요. 차체 모양이 옆으로 기울어졌다거나 누워있는 형태가 아닌지 그런 것들만 잘 체크하시고 이 그리드의 모양에 맞춰서 응용해서 차를 그려보세요. 근데 우리가 눈높이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차가 지금 왼쪽에 건 다 측면에서 본 거죠. 그런데 차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차의 지붕이 안 보이는 거 있죠? 여기는 이렇게 위에 안 보이는 거, 이렇게 딱 삼각형화 되는 거, 이건 여기서 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바라볼 수도 있죠, 차를. 좀 높은 곳에서 위에서 밑을 바라봤을 때는 차의 지붕이 보여요. 그 지붕이 보이고 밑에 부분은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겠죠? 고층 빌딩이라면 세로 부분이 좀 더 꺾어져서 사다리꽃처럼 보이지만 차량의 경우에는 요 정도 이런 모양으로 돼요. 자, 다 2점 초시점이죠. 이거는 위에서 정면에서 본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서 본 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서서 보면 우리의 눈높이하고 차의 지붕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윗부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높이가 여기인 거고요. 그리고 차를 크게 이런 박스형으로 그릴 때 주의할 것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차의 이 앞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차를 상자 두 개, 작은 상자와 큰 상자로 이렇게 모양을 나눴을 때 앞에 부분 있죠. 앞에 그 범퍼 부분, 고기가 여기 상자의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그러니까 두 번째 작은 상자 윗부분이 시작되는 부위가 여기가 되는 거고 요 부분만 잘 신경 쓰면 돼요. 그럼 여기는 여기, 그다음 여기, 여기가 되겠죠. 사진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아니고 요 부분이에요. 이거 잘 헷갈려 하거든요. 다시 보면 요 부분이 아니라 여기 앞에 부분, 이게 상자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를 그려보면은 옆에 있는 이 사진을 보고 그릴게요. 보면은 이게 2점 초시점인데요. 자, 이렇게 상자의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표를 여기다 그리면 정확하게 그려진다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대략 바퀴의 모양만, 위치만 정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바로 그리세요. 자, 여기 부분이 앞부분이 돼요. 우리가 상자가 이렇게 꺾어져 있다고 저기 뒤에 부분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차의 제일 높은 부분으로. 그게 아니라 앞에 부분이 이 상자의 시작점이 되고요.
그러니까 상자의 가장 높은 부위와 차의 가장 높은 부위가 서로 다른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큰 박스 모양으로 차를 그리는 게 좀 헷갈리실 때는 밑에는 큰 박스, 위에 작은 박스, 그 형태로 저번에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 그 형태로 차량을 그려보시면 좀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특히 트럭이라든지 이런 아이스크림 차량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박스 모양 기억하시고 차의 크기에 따라서 늘이고 줄이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 비율에다가 이 방향 따라 바뀌는 차 모양 있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차량 그리기 쉬워져요. 자, 이제 차 그리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이 외형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각지인 차가 있고요.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완전히 둥근 모양의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에 조금 한두 번 그려보고 나면 이런 차들을 보면서 하나 둘씩 외형을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창문은 3분의 1 지점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 이런 비율은 잊지 마시고 그런 것들 기억하면서 이제는 외형 그리기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각진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근 거. 그러니까 차의 외형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려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옆에 측면에서 바라보는 둥근형, 곡선형의 차를 하나 그려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형태로 그리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창문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문이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는지, 바퀴가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는지, 그 정도의 비율만 이제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위에 각진 것도 하나 그려보면, 이거는 벤츠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럴 때는 옆에 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다 아까는 둥글둥글하게 그렸는데 지금은 다 각을 줘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차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차를 크게 큰 박스로 생각한다. 또 아니면 작은 박스, 큰 박스 두 개로 생각한다. 그리고 아까 그 2시점 생각해서 2시도 차의 방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서 차를 그리고요. 그리고 차의 외관이 각진형인지 둥근 형태인지 그 외형을 잘 관찰해서 그려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차를 그리면 되고요. 자, 여기 제가 창문을 다 계속 어둡게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창문 밝게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차 그리는 연습하는 거 제가 추천한 방법 있죠? 이 자동차에 잘 들어가서 각 모델을 누르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밑에 쭉 내리시면 360도 볼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려가면서 하나하나씩 그려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방법들 가지고 한번 차 한 3개 정도 그려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상자의 시작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상자 모양은 지금 이 차량은 상자 모양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차량은 앞부분이 많이 길죠? 그리고 뒷부분이 이렇게 짧은 2점 소시점 형태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 뒷부분 보면은 뒷모습인데 이쪽이 뒷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앞모습. 앞에 향하는 방향이 더 길죠? 그리고 아까 외형 그리기도 연습해 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면서 크로키처럼 특징만 이렇게 빨리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차를 보자마자 아 이건 곡선형 이렇게 또 저거는 앞에 부분이 길고 뒤가 짧은 납작한 형태 이런 식으로 이런 특징들만 잡아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창문의 시작점이죠.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 그 부분이 어딘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한번 정리하면요. 아까 그렸던 큰 상자들 작은 상자 두 개로 나누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차량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 외형만, 그 특징만 잡아서 이렇게도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뒤쪽인데 앞으로 앞에 부분이 좁아지는 2점 2시도.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외형만 따라 그리기 홈페이지 보면서 아니면 바깥에서 직접 차를 보면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차량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량을 자세하게 그리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어반 스케치에 있어서 차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만일에 차만 따로 그린다면 차를 아주 잘 그려야 되겠지만, 어반 스케치 속에서 차가 그냥 건물 옆에 있는 거라든지 나무 옆에 있는 그런 장식적인 요소라면 그렇게까지 꼭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좀 틀리는 것도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기울기, 크기, 그리고 비율. 이게 틀리면 그 그림이 이 조그만한 차로 인해 가지고 그 차의 요소로 인해서 삐뚤어지거나 굉장히 어색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만 잘 지켜시고 나머지 너무 세부적인 표현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전체적인 모양만 잘 지켜주세요. 자, 이것도 보시면 이거 반드시 얘기하는 거죠. 3분의 1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퀴가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게 작다.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이런 게안 지켜지면 차가 누워버리고 또 원근감이 사라져서 굉장히 그림이 어색해져요. 그런 것들만 잘 지켜주세요. 차 그리기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차를 그리는 여러 방법들이죠. 여러분한테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해서 연습해 보세요.